내가 봤을 땐 소띠. 소띠. 아, 왜 뭐 무조건 다 안 좋다. 그거보다는 좀 조심을 하시면은 또 안 좋아지겠나. 근데 조금 많이 조심해야지. 내년에는 소띠 같은 경우.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나는 이 막 이래 급하게 내 성격대로, 물론 사람들은 있지 다 내 성격대로 가거든. 몰래도. 근데 이 성격 자체를 조금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 성질대로 이래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어긋나진다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듯이 그걸 조금 바꿔야 돼. 내가 봤던 거, 여태까지 봤던 거, 내가 했던 거, 밥도 먹을 때 내가 먹는 방법대로 다 그렇게 먹잖아, 사람들이. 네. 뭐든 하는 게. 네. 근데 그런 것도 조금은 바꿔봐라. 몸적인 부분도 많이 좀 괴롭고, 위급 상황 뭐 이런 거 있지? 뭐 그런 거. 응.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사고수 뭐 아니면 이별. 왜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민감하잖아요. 네. 이별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좀 내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뭐 61세 소띠라든지 73세가 되시는 이 소띠분들은 좀 건강적으로 몸 중에서도 피를, 혀를 타고 도는 병 이런 걸 쪽으로 좀 조심해야 돼.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겠네요. 또 다음 띠 좀 조심해야 되는 띠. 소띠 그리고 뱀띠. 뱀띠. 어떻게 뱀띠는 내년까지는 참 진짜 죽어라 죽어라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한 가지라도 좀 빼서 좀 해주고 싶은데 조심하라는 얘기 밖에는. 그리고 뱀띠라 해도 내가 태어난 날이 틀리고 태어난 달이 틀리잖아. 태어난 날하고 달하고 똑같아도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잖아. 거기에 대해서 편차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뱀띠가 내년에는 운이 조금 많이 힘들다. 많이 처져 있다. 뱀띠가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울증. 우울증?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싸움이 많아. 심리적으로 좀 고통이 있으시겠네요. 깝깝한 거라. 아마 어떤 해에는 왜 있잖아. 운이 좋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쁜 해에 또 빨리 가거든. 네. 바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근데. 네. 근데 내년에는 아휴. 이 언제 가나, 이 달이 언제 가나, 왜 이렇게 이 해가 길지? 이런 해가 될 수 있다고, 뱀띠한테. 너무너무 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띠, 또 마지막으로 한 띠만 더 뽑아주신다면? 안 좋은 띠? 네. 양띠. 양띠? 양띠분들은 어떤 분? 양띠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라. 얘는 다른 거 조심하는 게 아니고 너무 믿지 마라. 사람이든 뭐든 하여튼 믿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칠 일이 많고 하다못해 뭐 믿지 말라는 거는 뭐 사람뿐만이 되겠나.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믿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월급 받는 분들은 차라리 낫고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매 계약서 뭐 공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듯이 그럴 때마다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 깔려서 이런 분들은 올해 띠가 이렇습니다 하고 점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알려주는 거지. 뱀띠라고 안 좋고 뭐 양띠라고 안 좋고 그럴 수 있겠어? 아니거든. 내 경우를 얘기해 줄 것 같으면 난 삼재 때 집 샀어. 아니야. 옛날에 내 삼재 때 삼재라고 안 좋은 게 아니야. 삼재 때 또 좋은 사람이 있어.